안녕하십니까. 1호 똘똘 뭉친 28살 외동딸 이라경입니다. 오호.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 꼭 훌륭한 가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았습니다. 네. 두 분은 흥이 많은데 특히 할머니의 흥은 동네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에 맞춰 막춤을 추며 놀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서부터 트로트의 삘이 자연스럽게 제 몸에 스며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게 늘 너도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서 뛰댕겨봐라. 집에서만 뛰지 말고 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뛰봐라.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서울로 온 후 전국 노래자랑 중구에서 접수를 받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중랑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기네. 제작진은 중구 지역 출신이 아니면 예심에 그치. 합격하기 힘들다고 그렇지. 했습니다. 네네. 그러나 제가 누구입니까? 어릴 때부터 쌓아온 뽕삘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타 지역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예심을 통과했고 오. 당당하게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오. 그리고 얼마 후 서초구에서 또 전국 노래자랑이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타 지역은 예심 통과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누구입니까? 어릴 때부터 쌓아온 뽕삘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저는 예심에 통과했고 또 당당하게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동네에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야가 유명한 아이입니다. 네. TV에 나오고요. 상도 타고요. 생긴 건 이래도 생긴 야가 보통이 아닙니다. 네. 라고 자랑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욱더 저를 자랑하고 다니시도록 전국 노래자랑 인기상 특집에서 또다시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몇 번째 받은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제가 TV에 나오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니까 네. 전국 노래자랑에 계속 나갔는데 무려 5번이나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단구 손님이구나. 전국 노래자랑에서 이제 그만 나오라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KBS 노래가 좋아해도 나갔습니다. 어머머머머.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짜로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입니다. 오, 그래서 도전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 최고로 멋진 무대 만들겠습니다. 네,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라경 씨 오늘 부르실 곡 박혜신의 화끈하게 신나게입니다. 하지 말아요. 다 이 불보 단추도 하나쯤은 열고 One, two, three, four 신나게 해. 온몸이 젖게 섹시하게 몸을 띄고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신나게 나처럼 이렇게 하! 꼬르꼬르꼬르꼬 흔들하게 신나게 어머머 신나게 신나게 후끈후끈 내 인생 후! 신나게 화끈하게 신나게 신나게 신나게
섹시하게 행복은 이불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팍팍 달리는 거야 달리는 거야 화끈하게 신나게 온몸으로 신나게 나처럼 이렇게 뿜뿜뿜뿜뿜 이라영 씨의 무대였습니다.